예사롭지는 않으신데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저 레이싱 모델 겸 CF나 방송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반인은 이렇게 이쁘다고 하기에 지금 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허준은 사람을 일반인이냐 연예인이냐 저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껴주시면 저는 이런 분들은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여자를 일반인 여신으로 나누는 거야? 아, 남자도 이건 일반인 일반인 누가 왜? 여신 근데 진짜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축구를 좋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 축구를 좋아하는데 기회가 없었는데요. 네.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진 찍힐 줄은 절대로 몰랐던 거죠? 네. 아유, 찍죠. 이 정도면 찍죠. 찍죠. 나 같아도 찍어. 유동이 있어도 찍혀. 김하율 양, 그, 레이싱. 네. 아, 소속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고 진짜. 모르세요. 야, 저기 죄송하지만 네. 이렇게 포즈가 있잖아요.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뭐 자동차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뭘 왜 부르게요? 왜 그래? 아, 그림 망치잖아. 앉아 있을까요? 차 경운기야? 차. 아, 이런 분이 하면 스포츠 아니, 카메라 경운기 모델이지 그러면. 야, 왜 이래? 경운기 동차. 동차. 선수들 있으면 거의 이런 포즈 되게 많이. 이런거나 이렇게 해드려. 그거 아세요? 방송국에 지금 녹화 중인데 카메라 소리가 차근차근 나오고 있어. 그리고 저희 차일 경우. 차일 경우. 차일 경우. 기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와. 본인 뒤에 이렇게 본인 뒤에 살짝 앉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너무 높아요. 야, 차 바꿔. 야. 자, 신형 가요, 신형. 구형 말고 신형 나왔어. 밖에 스포츠카. 네, 그다음 식으로. 그다음 식으로. 그다음 식으로. 죄송해요. 아, 오늘 녹화 분위기 이상하다, 야. 근데 하윤 씨, 죄송한데요. 네, 하겠다. 저 결혼했습니다. 아, 네. 그게 뭐야? 아니, 아니, 자꾸 저를 자꾸 눈빛을 주셔서. 근데 결혼 안 했다면 그나마 이상형이 내 중에. 제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시죠. 그런 거 뭐. 야, 창렬이 오빠처럼 이렇게 늦게. 아, 짜증난다. 야, 오늘 저분 이상해. 아. 왜요? 그냥 뭐 외모나 뭐나 성격이나 약간 와일드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자, 자기 상 좋아하잖아. 야, 빨리 주방으로 보내. 하윤 씨. 네. 저는 이 사람들은 하윤 씨 잘 몰라도 저는 네.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진짜 팬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요. 네. 하율 씨는 네.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그분이 오셨다에 복불복 패밀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운명의 여신. 아. 무슨 말이야? 운명의 여신. 오늘 하율 씨가 결정해 주는 대로 시식자가 되고 요리를 먹게 됩니다. 자, 지금 화살표에는 각자 이름이 써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서는 곳에 있는 번호가 자기 고유 번호가 되고요. 네. 하율 씨가 이 상자 안에 손을 넣어서 번호를 뽑습니다. 네. 마지막에 뽑힌 사람. 가장 늦게 뽑힌 사람이 시식자가 되겠습니다. 한 시간 좀 돌려주시겠습니다. 이거 돌려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이건 복불복이네요. 뭐 이거는 뭐 그렇죠. 4번. 예. 어? 이제 각자 번호를 들고 2번.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임평진혁. 사람. 내 일까지 장난 안 하는 거야? 그럼요, 장난할 거 많아요. 오, 병진이요. 뽑아주시면 돼요. 네. 네. 아. 6번, 아. 6번.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자, 결혼하겠습니다. 네. 2번. 아. 아이고, 하윤 씨! 마지막이다. 둘째 한 분이 걸리는데, 하윤 씨가 걸렸으면 좋겠네요. 나이도 어린데. 어? 안 돼! 바람이 표정 관리 안 돼, 지금. 죄송해요. 우리의 유일한 아이돌. 바람군이 진짜 각자. 오래간만이다, 오래간만. 아이고, 진짜. 시지금 씨, 나와주세요. 눈 풀렸어, 셰프님.
있겠어요? 네. 원래 자리 금방 뜨시잖아요. 조금 근데 오늘 지금 저 밖에 소리 지금 셰프님 지금 아이 나온 지 두 달째 부인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예. 나는 이거 먹느니 군대 다시 갔어. 진짜 군대 싫었나 보다. 우리 가람 군이 남자로 거듭 태어나요.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파오. 베트남 남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남베트남, 그렇게 월남 고추를 우리나라에서는 땡초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운맛의 정도로는 한 5만에서 7만 스코빌 정도로 강한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에 매운맛을 내고 싶을 때 쓰이는 고추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운 닭발이나 불닭 등 매운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멋있게. 매운 음식 먹고 정신 차리고 이제 아이돌로서 열심히 하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야, 제대로. 와, 매워 보인다. 아, 뭐야, 어떻게 먹어, 이거를. 가람이 무의식적으로 반말한 거 아니에요? 옆에 친구 있어서 그래. 뒷동고추 이거에 나 막대. 그래서 이제 음식은 그냥. 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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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넣자마자? 와, 꼭하고, 뭐, 안 가요, 뭐. 일단 끊어, 일단 끊어. 안 꼭해요. 아까워. 따가워. 아까워. 야, 입 만지지 마, 입 만지지 마. 됐어요. 아. 야, 욕해봐. 아이, 참. 아, 웃겨. 와. 진짜 먹을만한데. 안 먹을만해. 안 먹을만해. 네가 이 정도로 내 말을 끊으면. 내가 그런 진심으로 받아들일게. 사람의 입맛을 그 무슨 데시벨로 할 수 없다니까요. 스코빌. 데시벨은 뭐야. 보통 생각이 저기가 있지. 네가 돼지인지 뭐 스콘지 뭐를 알아 지금. 아유 정말. 야 가람아 너 저기 앉아서 먹어. 안 생겼어? 말조심 할게. 내가 경솔했던 거. 야, 가람아, 먹는 동안은 네가 최고야. 그럼, 그래, 그래, 형이. 진짜요? 아, 그럼, 먹는 동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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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아, 맵다고! 아, 진짜 어떡하냐고, 이거. 제대로 매웠구나. 와, 진짜 매워. 뜨겁진 않잖아. 뜨겁진 않잖아. 이게 냉면은 찬데, 이 안에가 뜨거운 거야. 아이고, 잘 먹는다. 이게 가볍거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라마, 내가 미안해. 너무 놀려라. 와, 아찔하다, 진짜. 아, 다 먹었다, 이제 다 먹었다. 왜 남자들끼리 이렇게 술을 한잔 먹어보면 그 사람 안 되잖아. 이 복불복에는 한번 걸려봐야 그 사람을 알아. 응? 야, 얼굴 나가게 고개는 들이자. 그래. 고개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얼굴 따로 잡을 게 있다. 반응이고 리액션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로 잡게. 잘 잡아주세요. 누구 보는 거야? 지금 누구 보고 있는 거야? 너? 어디 봤어 지금? 피디님. 피디님. 몰라, 안 왔어. 몰라, 안 왔어. 어깨 보이는구나. 어깨 보이는구나. 만져봐요. 어디? 떨려요. 죄송한데, 코를 좀 써줄래, 지금? 인증샷. 나 궁금해. 자. 와, 잘 먹었다. 아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가람아, 가람아. 저도 다 이쁜 것 같아? 아, 모르겠어요. 왜, 별로야? 아, 모르겠어. 그 판단할 지금 능력을 잃었어요. 우리 운명의 여신, 복불복 운명의 여신, 김하영 양이. 다음 시식자 선정에도 우리